안녕하세요. 영양사 언니입니다. 오늘도 가족이 집밥 하시느라 힘드셨죠? 매일 뭘 먹여야 하나 고민이고, 해도 해도 끝없는 집안일에 지치기도 해요. 집안일을 수십 년간 하다 보면 가족이 내 몸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당연한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족 핑계로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돌릴 수 없더라고요. 오늘은요, 주방일을 하다 보면 혹사하게 될내 손목을 위한 주방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지 진작 살걸 싶었어요. 손목 많이 쓰시는 우리 언니님들, 주방일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대파 하나만 요리 썰려도 본전 뽑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아이랍니다. 무엇보다 사용이 정말 쉬워요. 디스크 뒤집으면 채썰기, 뒤집으면 편썰기가 돼요. 편썰기로 보여드릴 재료가 하나 있어요. 통으로 잘라던 양배추도 곱게 썰어져요. 양배추랑 당근도 캔우드로 채썰고, 거품기 없이 달걀도 손목 아프게 저을 필요도 없고요. 시간 많이 걸리는 양배추 토스트도 뚝딱 데워요. 줄로 당겨서 다지던 제품을 오래전 써보고 지물로 지는 걸 보고 나니 채썰고 다지는 건 기계로 안 되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다진 듯 다지기도 끝내줘요. 한국 요리에 다지고 채썰는 건왜 그렇게 많은지 원. 이제는 김장도 문제 없으시겠죠? 마늘 안 들어가는 한국 요리가 또 없네요. 없어, 그죠? 마트에 다진 마늘 말고요. 집에서 깨끗이 세척해서 질퍽하지 않게 손으로 다진 듯 다지면 얼마나 맛있게요. 씨피드롭 다져서 기름에 튀겨 마늘즙도 만들어 보세요. 카레 볶음밥 위에 토핑을 올리면 끝내줘요. 다져서 밖에는 넣어두면 한달 이상 드세요. 그리고 하나, 다진 고기를 사지 마세요. 마트 식육점에 고기 분쇄기를 보고 난 후에 저는 안 사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물론이고요. 생선살, 채소 다져서 어묵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다진 고기 볶음은 박힌 진동 시 3주 드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달걀찜, 달걀말이는 꼭 하시죠? 쉬운 듯 하지만 칼질을 많이 해야 하는 요리예요. 자투리 채소 몽땅 넣어서 휘리릭 돌리고, 달걀, 소금, 투입구로 넣고 휘리릭 돌리면, 다지는 게 귀찮았던 달걀찜, 달걀말이도 초간단이에요. 650와트 파워모터일기에 소금에 절인 오이지도 내려서 1순위로 물기 쑥 짜서 오이지 무침도 뚝딱 해보세요. 편썰기, 채썰기 두께는 한국 요리에 최적화된 4mm 고정인데요. 주부님들이 칼로 썰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두께이고요. 캐누드의 최고 장점인 비교불가 파워모터 때문에 예쁘게 빨리 썰려요. 오이도 내리면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이지는 물론 오이도 예쁘게 내려서 소금에 절였다가 1순위로 물기 쫙 빼서 만들어 보세요. 손목 쓰지 말고 1순위에 넣어 뚜껑만 닫으면 돼요. 포스코 304 스텐 소재에 연마 제거도 해서 보내드려요. 받자마자 나물두부, 노가까지 손목 쓰지 말고 짜세요. 제발 손목은 안 아플 때 아끼셔야 해요. 고추도 지지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다져져요. 멸치, 버너물 다지는 것도 쉬워요. 650W 파워모터니까 투명한 윤기로 다져지는 걸 확인하시면서 다져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다져지거든요. 가족 위해 집밥을 준비하는 게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맛있게 먹을 때 제일 힘나요. 그죠? 바퀴에 넣어 맛있게 진공도 해주세요. 쿠키, 와플, 수제비 등 반죽부터 아이스크림 분쇄까지 매일 꺼내어 쓰다 보니 팬트리 넣으실 일 없을 거예요. 주방용품은 사용감 편하고 세척 쉽고 성능이 좋아야 애정이 가고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캐누드 멀티프로고 푸드프로세서 궁금증 2탄. 소재, 사용법, 장단점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큼직한 무를 껍질 벗겨 4등분을 내었어요. 투입구가 얼마나 넓은지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가로 7.5cm, 세로 5.2cm 폭의 토익으로 작지 않아요. 최대한 크고 손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작되어 사용이 편하실 거예요. 물을 펜사실 때는 이렇게 펜살기 디스크를 위로 넣고요. 4등분한 큼직한 물을 넣어서 썰어볼게요. 정배속으로 보여드리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친환경 BPA 프리소지로 흠잡을 데 없고 10초 만에 큰 무 반통이 순삭! 신세계죠? 반통은 채 썰어볼게요. 디스크만 요리 뒤집으면 채 썰긴 모드입니다. 우리 언니님들, 이번 김장은 정말 신나겠지요? 4mm로 소금에 절이면 무생채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용기만 싹 바꾸면 다지기 반죽, 아이스크림 모드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하시겠죠? 토익으로 대충 썬 물을 넣고요. 작동 버튼을 눌러 연속 펄스 모두 쓰실 수 있으세요. 강력한 파워로 재료를 순식간에 다져주기에 이렇게 입자가 살아있게 다져지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높이 30cm 아담한 녀석이 참 신통방통하죠? 싱싱한 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무 다져서 땡수연에 얼려두셨다가 굴 세척할 때 하나씩 꺼내쓰세요. 땡수연은 11월 9일 최저가 오픈드릴게요. 집에서 절대 안 떨어지는 채소 중 하나, 당근. 눈에 좋다고 알고 있는 당근은 고혈압, 동맥경화에도 좋고 면역력 및 피부 유행에도 좋은데 매일 먹기 힘들죠? 당근으로 만드는 건강 비법 알려드릴게요. 캔우드는 독일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에도 수상한 만큼 참 예쁜 디자인에 군더더기 없는 구성이 너무 좋죠? 안 쓰는 악세사리는 보관만 힘들고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디스크 앞뒤면은 채썰기, 편썰기로 만든 것도 정말 좋고요. 딱딱한 당근 3개를 한번 곱게 채내려 볼게요. 정말 빨라서 속이 시원합니다. 손맛 제대로 느껴보세요. 낙심은 손맛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김밥은 물론 무침류에 넣기 딱 좋은 굵기입니다. 큼직한 제주 당근 3개를 내린 후에 냄비에 넣고요. 기름을 600에서 700ml 넣어주세요. 저는 아이들 먹일 거라 현미유를 넣었어요. 당근은 기름과 만나면 베타카로틴이 3.9배 증가해요. 당근의 좋은 성분을 녹여 몸에 좋은 기름을 만들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기름을 섭취해야 하는 거 아시죠? 약불로 7에서 10분 튀기듯 졸이시면 쪼글쪼글해져요. 당근유는 동맥경화 고지혈증 있는 분들도 꼭 만드세요. 만든 후 한김시킬 필요 없이 바로 바캔에 넣고요. 나머지는 한김시켜 짤순이에 주머니 넣고 짜보세요. 짤순이, 오이지, 두부, 나물도 짜보시고요. 요거트 넣어서 유충도 짜서 그릭 요거트 만들고요. 생강즙도 짜보고 당근기름도 짜보고 활용 만점이죠. 짤순이는 9단계로 강도 조절 가능하세요. 짤순이 또한 환경호르몬 검출되지 않은 프리미엄 소재로 색이나 냄새 배임 걱정 없이 쓰시면 되세요. 당근 3개에 현미유 700ml 넣고 만들어 하이 일레터에 쏙. 당근 기름은 실온 보관 2주, 냉장 보관 2달 가능하며 바퀴에 넣어두시면 3개월 이상 보관 가능하세요. 바퀴머 올려두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벌써 진공이 끝. 용기 내용물에 따라 이렇게 진공 시간이 달라요. 당근 기름 짜고 난 후 당근도 버리지 마세요. 소금 살짝 넣어서 김밥 만들어도 맛나고요. 레몬즙, 올리브유 넣어서 당근 라페 만들어도 좋아요. 성장결핍은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도 좋은 당근 기름은 꼭 만들어보세요. 당근유는 모든 요리에 쓰세요. 구이, 조림, 볶음류에 모두 사용하시면 되세요. 달걀 후라이에 더하면 부족한 비타민도 채울 수 있어요. 생선 구울 때 활용하시면 비린내 제거도 좋고요. 꾸준히 드시면 오메가 오일보다 좋으실 거예요.
8월 29일 사둔 우엉이 아직 남아있어요. 곰팡이 하나 없이 잘 기다리고 있었네요. 우엉은 환절기를 자주 걸리는 감기에도 좋고 나이 들면 구멍 숭숭 떨리는 뼈 건강에도 도움되고 남자에게도 좋은 거 아세요? 딱딱해서 채썰기 힘든 우엉도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편썰기 디스크를 밀어넣고요. 눈 크게 뜨세요. 정말 속 시원하게 잘리죠? 빠르게 긴 게 아니에요. 우엉이, 딱딱한 우엉이 요리 이쁘게 썰려요. 비교 불과 650W 파워모터 맞죠? 우엉 갈변 방지 위에 식초 한 큰술 넣어 3분 담궈주세요. 이제 탈수기에 넣어서 물기를 빼볼게요. 탈수기 작은 거 왔는데 사이즈 딱이에요. 채소 세척할 때도 좋고 제 맘에 쏙 드는데 같이 써봐요. 간단하게 몇 번만 누르면 빠르게 물기가 빠져서 좋아요. 가격 착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물기가 쏙 빠지니 더 이쁜 우리 우엉이. 마지막 끝에 부분은 눕혀져서 길게 썰어졌어요. 3mm는 이렇게 황금 두께랍니다. 우엉을 조금 더 쉽게 드시는 법. 아이들도 좋아할 우엉차를 만들어 볼게요. 엄마, 엄마 이거 지금 이제 말릴 건데 우엉차를 만들 거거든? 너 좀 마셔볼래? 응. 마셔. 구수해. 그, 너 보리차 좋아하잖아. 응. 그거랑 조금 비슷해? 어, 구수해. 먹을래? 그거 간이 좋던데. 어디? 끓일 때. 보스. 아, 엄마가 넣은 거? 응. 이것도 맛있게 끓여줄까? 응. 우리차랑 섞어서 같이 끓여줄까? 응. 우엉은 10분 건조기나 에어프라이어에 건조하면 됩니다. 저는 건조기 70도에 4시간 돌렸어요. 예쁘게 잘 말려졌죠? 햇빛에 건조하면 좋지만 미세먼지로 건조기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팬에 덮어도 좋아요. 직접 만든 차도 밖에는 진공해두면 향도 잡아주는데요. 건조 시 1년 보관 가능하시고요. 밖에는 진공하실 땐 건조된 식재료는 10초만 하셔도 돼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남녀노소 다 좋죠. 성장기 어린이 뼈 성장 및 골다공증 있는 어머님들도 좋고 생리통에도 좋지만 아르기닌 성분은 남자들의 활력에도 도움되고 피부도 예뻐지니 겨울 따스하게 즐겨보세요. 하루 500ml에 한 스푼 넣어 우동통하게 원래 크기로 돌아오면 맛나게 끓여진 거예요. 매일 하루 500ml 정도만 드셔도 달라질 거예요. 레몬청 만들면 다들 레몬은 잘 안 드시더라고요. 레몬 껍질 벗겨서 캐노드에 내려보세요. 그럼 레몬을 하나도 남김없이 맛있게 드실 거예요. 시원하게 레모네이드도 좋지만 저는 따뜻한 레몬차가 요즘 너무 맛나더라고요. 아침에 운동 다녀온 후 차가운 물 대신 따스한 레몬차 한 잔 마시면 비타민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에요. 목감기로 고생인 분들은 물론 피부도 예뻐지니 꼭 드셔요. 건강한 집밥이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주방일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족들의 몸을 건강하게 채우면 어느새 행복한 집밥이 완성되고 있을 거예요. 캐누드 구매 이벤트는 캔버스백 물병 백신볼입니다. 구매는 더보기란, 구매 도움은 영양사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좋아요, 구독으로 저는 또 힘을 내어 볼게요. 감사합니다.